세상을 전하는 뉴스 인사이드의 뉴스톡톡을 전해드립니다. 종근당 건강은 최근 2024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락토피 솔루션 컨셉 디자인으로 디자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히는 이번 어워드에서 종근당 건강은 의학서적 모티프로 기업의 전문성을 표현한 독창성과 재생지와 소이잉크, 재활용에 용이한 수분리라벨과 알루미늄 캔을 사용하는 등 친환경을 추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IBK 캐피탈은 8일 청각장애인을 돕는 사회복지단체 사랑이 달팽이의 저소득 난청 독거노인 어르신을 위한 보청기 구입 지원금 7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IBK 캐피탈은 올해도 장애인과 불우아동, 독거노인, 미혼모,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삼성메디슨이 지난 7일 산부인과 초음파 진단 리포팅 기술을 갖춘 프랑스 AI 개발 스타트업 소니오 인수를 위한 주식 양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메디슨은 소니오 인수를 통해 유럽의 우수 AI 개발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향후 자사 의료용 AI 솔루션에 소니오의 AI 진단 보조 기능과 리포팅 기술력을 더해 더욱 개선된 AI 기능을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호방건설이 2024년 신규 협력사를 모집합니다. 우수 협력사를 발굴과 협업을 통해 동반 성장을 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협력사 모집 분야는 외주 부문에서는 철근, 콘크리트, 내장목 공사 등 32개 공종이 대상이며 자재 부문에서는 안전사인물 등 13개 품목입니다. 신청 방법은 호방건설 홈페이지에서 협력업체 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에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는 5월 24일까지며 1차 심사와 등록 심사 등을 통해 최종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상 뉴스톡톡이었습니다.